전세 월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10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에 있어서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차이점입니다. 둘 모두 개인의 경우에 한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전세 월세 받고 있는데 해당 전세 월세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대상인데요. 일반 임대 사업자나 주택 임대 사업자 둘 모두 주택 그리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서 임차인이 주거 목적이 아닌 원래 목적인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 등록할까?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가지를 등록하는데 먼저 첫 번째 거주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해야 주택임대사업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이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연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자체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그리고 다시 또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이렇게 두 번을 가야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관련 법인데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가지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두 번 하니까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거고요.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을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 임대사업자든 모두 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둘 모두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 먼저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있죠. 일정 요건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건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해당 임대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규제지역이면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단기 민간임대인지 장기 일반 민간임대인지 여기에 따라서 세금 혜택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세부적인 요건은 생략하고요. 만약 세부적으로 세금 혜택이 어떤 걸 받을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별도 영상 아마 지금 링크 나갈 텐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준수 사항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와 그리고 소득세 신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전세월세 신고가 있는데 이 전세월세 신고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 충족이라면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고요. 세부적인 요건은 역시 별도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준 만큼 지킬 게 많은 거예요. 혜택을 받은 만큼 책임도 많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임대료 5% 증액 제한, 직전 임대차 계약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신고. 앞서 일반 임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전세월세 신고를 하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기등기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켜야 하는 거고 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처럼 사업장 현황 신고와 소득세 신고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이 굉장히 많은 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의 주택임대 사업자는 워낙 혜택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추세이지만 또 언제 혜택이 부활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만약 부활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도 다시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법이 더 이상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혜택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간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갈수록 줄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일곱 번째입니다. 앞서 이 여섯 번째에서 신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나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그리고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어디 할까 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가 있고 전년도 주택임대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거고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현황 신고한 그때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고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월세 신고는 물론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신고하는데 이 전세월세 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여기 하는 거고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비슷한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일반 임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고요. 내용은 전년도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두 번째 소득세 신고 마찬가지로 일반 임대 사업자와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하지만 마지막 이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일반 임대 사업자와 다르죠.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렌트홈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들은 언제 하는 거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이 사이에 하는 거고요.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전세월세 신고 물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이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보시면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만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역시 전세월세 신고와 다르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디에 해당 임대주택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는 겁니다. 아홉 번째, 아마 이거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리과세 할 수 있다라는 말.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임대사업자든 해당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분리과세는 어떨 때 되는 경우인가?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나 동일하게 1년간 주택임대소득으로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적용으로 14%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면 분리과세로 그리고 이제 이 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종합합산과세가 유리하다면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건 주택임대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인데요. 열 번째는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그 계산 방식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분리과세로 주택 임대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는 50%고요.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 우리가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건 2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추가 차감은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 받는 거 말고 그 외 개인 총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만약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추가 차감 금액 이 200만 원을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렇게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는 60%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10%를 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추가 차감 금액도 400만 원,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20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다만 조건은 똑같아요. 이 추가 차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을 받고요. 만약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추가 차감 금액 400만 원은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있어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통칭해서 임대사업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업자는 어떤 것인지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